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월드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이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최악의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윤택 월드리포터입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Today, I am directing our House committee to open a formal impeachment inquiry into President Joe Biden.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의 비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비호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공화당은 헌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할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헌터의 탈세 관련 기소를 바이든 정부가 막았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탄핵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메카시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이 조사를 통해 믿을 만한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hrough our investigations, we have found that President Biden did lie to the American people about his own knowledge of his family's foreign business dealings.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이 아홉 달이나 조사하고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에서 소추안이 가결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핵안을 밀어붙이다 부결될 경우 공화당이 탄핵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수준에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이윤택입니다.